전에 베개로 건너간 K-컬처의 완료! 저는 청자 상감 포도 동자 무늬 포도박 모양 주자에는 고려 동자요. 여러분, 올해 우리나라와 벨기에가 수교를 맺은 지 120주년이래요. 그 기념으로 제가 한국에 왔어요.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제 모습이 좀 어색한가요? 아마도 먼 타국으로 건너가 한국 도자기를 모르는 분에게 치료를 받아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로 와서 제 모습을 찾으려 해요. 지금 치료받기 위해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 왔어요. 오랜만에 한국에 오니 기분이 정말 좋아요. 치료받기 전에 저의 상태를 진단받았어요. 철산 램프를 가지고 유물을 비추어 보아요. 우와, 눈으로 보는 거랑 다르다. 안 보이던 게 빡 보여요. 문화재 보존과학센터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형광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수리된 흔적이래요. 하나, 둘, 셋, 넷. 우와, 엄청 많다. 그리고 병원처럼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내부를 볼 거래요. 밀도가 높은 부분은 하얗게 보이고 밀도가 낮은 부분은 검게 나온대요. 물이 나오는 부분에 흰색 막대가 보이세요? 제가 벨기에 박물관에 있을 때 떨어졌는데 깨진 부분에 철심으로 연결한 거래요. 더 다양한 구조를 알기 위해 3차원의 CT 영상 촬영을 해요. 유물을 자르지 않아도 속을 볼 수 있어요. 여러분들, 위에 동그랗게 튀어나온 거 보이세요? 저 부분은 몸통과 손잡이를 더 단단하게 연결해 주기 위한 물리적 고정 장치 같은 거래요. 우리 조상님 기술장! 제가 오래전부터 너무 궁금한 게 있었는데 저는 얼만큼 액체를 담았던 걸까요? CT 영상의 디지털 데이터를 가지고 액체를 담아보는 시뮬레이션을 해보았는데요. 우와, 대단하죠? 이렇게 내부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드디어 제 모습을 찾기 위한 치료를 받았어요.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볼까요? 과거에 수리된 부분을 치과용 도구와 뜨거운 증기가 나오는 스팀클리너, 유기용제 등으로 다양하게 제거를 했어요. 오래된 때를 벗겨내는 기분이 정말 좋아요. 깨끗해진 편들을 꼭 맞게 붙여주었어요. 임시로 접합을 해보고 순서와 형태를 찾아요. 그 후에 진짜 접합을 하는 거예요. 이제 제자리에 편들을 붙여주고 없었던 주구, 수구, 손잡이 형태를 성형해 주어요. 미국에 저랑 비슷한 친구가 있어서 그 모습을 참고했어요. 수술을 통해서 제 모습을 찾으니 정말 기뻐요. 드디어 마지막! 이렇게 잊고 있었던 제 모습을 찾고 아름다운 청자 빛을 얻게 되다니 어떤가요, 제 모습? 많이 변했죠? 저는 한국의 미와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을게요. 여러분도 벨기에 오시면 왕립예술역사박물관에 있는 저를 꼭 만나러 와주세요. 안녕!